자, 반갑습니다. 2009년도 서울시 문제입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이 주어진 하중에 피 400kN을 받았을 경우에 자, 발생하는 이 X방향의 변형률은 어떻게 되는지 주어진 조건은 탄성 개수 나와 있고요. 포화수미가 나와 있습니다.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. 자, 먼저 어떤 그게 있냐면 응력부터 그래야 되죠. 첫 번째, 자, Z방향 마이너스 압축이죠. A, Z, P, Z. A는 마이너스 0.2, 0.2의 제곱. 그 다음에 400kN는 얼마? 10의 4성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 압축입니다. 당연히 기호는 마이너스입니다. 두 번째, 이럴 때 엡실론 x, x축 방향의 변형률은 2분의 1, 그 다음에 응력 x 마이너스 포화송비, 그 다음에 y 플러스 응력 z. 이건 공식입니다. 따라서 10의 6성분의 1, 그 다음에 지금 없죠? 이 X의 방향 응력은 없잖아요. 0, 마이너스 0.25, Y 없죠?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4승. 맞나요? 네, 이러셔도 되죠. 따라서 계산해보면 10이 되고, 따라서 0.0025 증가가 됩니다. 따라서 X 방향의 변형률은 그림과 같습니다. 이거는 2009년 서울시입니다. 서울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. 자, 2분 지났습니다.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오른쪽 정육면체입니다. 한 면의 길이가 0.1m, 0.1m의 정육배 최적 변형률은 그림과 같은 사방에서 2kN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이때 정육면체의 최적 변형률, 이제 최적 변형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. 최적 변형률, 단 탄성계수 나오고요. 포화수미가 나왔습니다. 이것도 식이 있습니다. 자, 먼저 X축, Y축 다 했죠. 자, 먼저 응력 AX px는 0.1 곱하기 10의 3승 맞나요? 곱하기 최적이 최적 2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3승은 마이너스 0.2 메가파스칼 응용이 나왔죠? 그 다음에 y죠. 자, xy죠. 자, 보면 y는 ay분의 py는 0.1 곱하기 10의 3승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3승은 마이너스 0.2 메가파스칼. Z는 0입니다. 따라서 최적 변형률 엡실론 V는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응력 X 플러스 응력 Y 플러스 응력 Z입니다. 식을 풀면 200이죠? 곱하기 10의 3승. 답을 맞춥니다. 1 마이너스 2 곱하기 0.25 마이너스 0.2 더하기 마이너스 0.2 더하기 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. 어렵지 않죠? 자, 지금 예제 문제 10번하고 11번을 했습니다. 복습하겠습니다. 2009년도 서울시고요. 자, 탄성계수와 포화수미 조사 때 발생하는 X방향의 변형률. 자, 2011년도 서울시에서는 최적 변형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. 네, 문제 없죠?
이런 식으로 응용을 구하면 이 최적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거 X마의 변형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알아야 됩니다. 이해하시겠나요? 자, 5분 지났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번 문제는 우리가 9번, 10번, 11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